안성 물류센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농협경제대표이사 박성웅입니다. 우리 한동훈 당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성 물류센터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우리 센터장께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속에 많은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센터장 최장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13년도 8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저희는 그 안성 미양면에 소진을 하고 있고 부지는 2만 8천 평, 건물 면적은 바닥 면적이 6천 평,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그 3개 크기가 이제 3층 있어서 연면적 반 8천 평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시설 투자는 1,352억 원 들었고요. 저희 이제 1층, 2층, 3층 있는데 1층은 분배장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이쪽에 이제 밤 8시에 입고가 돼서 새벽 5시에 이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물동량, 이동량은 전혀 없고요. 지금 2층은 이제 상품화 시설입니다.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이제 대용량으로 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포장하는 작업, 2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3층은 사업장, 그 다음에 저장시설 내지는 저희가 이제 식품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샘플로 추출하긴 하지만 전립력 검사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잠깐.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 배추를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요. 사과는 이제 올해 그 수급 안정 물량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추석 명절 기간에 집중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사과가 이제 이른 작년보다는 13일 정도 빠른 추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빠르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상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찬바람이 불어야 이제 색택이 빨갛게 올라오는데 그 이제 색택이 조금 안 올라와서 좀 저희가 상품화 작업하는데 조금은 애로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배추를 보시면 배추는 이제 면적이 좀 줄어가지고 작년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카드 할인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부 농활 지원 해가지고 4,6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정부 지원 20%.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정부 지원은 뭐 할인 형태로 맞습니다. 예, 할인으로. 예, 예. 그래도 비싸네. 4,600원이면 소매가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싼 가격입니다. 예, 그래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많은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미식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배는 6개월만 가격은 작년보다는 도매가는 비슷하고요. 소매가는 지금 8% 정도 저렴한 가격. 이건 이제 85,000원. 예, 예, 소매가입니다. 여기도 저희는 여기 이제 카드 할인을 붙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제수용품으로 쓰시게 소포장 세 개들이 해가지고 이게 제수용품용으로 이제 가격보다 이건 7,800원. 아니 만 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7,800원. 예, 7,800원. 이건 너무 부담되니까. 할인으로 나와요, 나와. 예. 할인 행사가 아직 소포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점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7,800원에 하니까 한 27% 정도 할인. 전국의 농협에서. 10만 세트. 예. 사과가 있고 배도 3개짜리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가 3개짜리. 큰 포장 말고 작은 포장. 그렇죠. 이거 제수용품 배송 내지는 가정 소비용으로 이제 소포장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하나로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200개 하나로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몇 개? 이쪽은 전철이 사업장입니다. 이 완제품도 여기서 만드세요? 예,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철이라는 게 껍질을 벗겨, 그러니까 세척을 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 중에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고요. 예. 편리성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세트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다가 약간만 가공해서 이제 완제품을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전체가 전체 처리를 마친 과정에서는 10동 조립하기 전 단계까지 처리된 겁니다. 예. 표현을 전체라고 해놔가지고 처리 처리라고 처리 그냥 딱 와닿는 오늘 딱 그냥 여러 해서 딱 그냥 조리해서 매운 상태 아 생선만 넣으면 예 그래서 잘 뿌리고 잘 뿌리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학교급식인데요. 이제 대용량. 이건 이제 아까는 소규모로 생산하고 이쪽에서는 당근을 쳐내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내지는 부부대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를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 학교급식은? 예, 학교에서. 그럼 이건 오늘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조리를 하시는 걸로. 예. 야, 당근이 굉장히 크네요. 뭐 그런 얘기 들었는 게. 예. 우리가 보는 당근.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육종 해가지고 제철 과일을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5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사시면 5만 5천 원이고 구독하시는 회원은 이제 10% 할인해서 이제 5만 원에 육종을 이제 매달 정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매가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실속형으로 해가지고, 네 종류 해가지고, 3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원은 한 20만 정도 되는데요. 20만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 20만은 다 팔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회성 손님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정기 구독하시는 분은 이제 5천 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용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가격은 아직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물이 가격이 이제 높더라도 저희가 손해를 보고 예, 판매를 해서 고정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이제 나오는 네. 과일이 이제 분명히 제철 과일, 예, 제철 과일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아 예. 이런 아 고생을 제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되게 잘 쓰신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농산물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때 저희는 이제 1인가분께 많이 들어가니까 소포장해서 작게 소포장해서 농산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 확인 한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기것들 소포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한 거를 이제 생산한 제품입니다. 예. 저희가 한 500여 종을 하는데요. 저게 이제 소비자의 구매에 맞춰서 모든 작업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저 아까 몇 가지 말씀 말씀하셨는데 이런 채소들 물가 상황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나요? 아 채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추는 아마 81% 작년보다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소매가가 한 7천 원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되고 있죠. 예. 저희 정부 지원이 된 가격이죠. 예, 아니요 그 7천 원대는 소비자 가격인데 정부 지원 20% 노안하고 예. 하고 이제 자체 이제 카드 할인 해가지고는 4,600원 한 2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할인된 금액. 근데 그게 그 전국에서도 그 가격으로 만나 동일한 가격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는 다 그렇게. 예. 이마트나 인제도 가격도 다른데. 가격 좀 비싸. 이런 오이나 이런 채소류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고온 현상이 있어가지고는 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할인이 지금 한 310억 정도 이제 할인 정책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민영인 한 109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카드사 할인 정도 해가지고 협력 업체들이 약 13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60억, 그다음에 자조금 관련해가지고 17억 해서 316억 원 재원을 가지고 할인 정책을 펴서 농산물을 이제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하고 있긴 한데 예산에 조금 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리 구멍을 수석 성수기 집중 구멍을 해서 사과, 배, 그다음에 배추, 무,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을 또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거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저희 명절 기간에 명절 예. 예. 특히 계란도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성수품들을 중점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진짜 농식품에서 명절 성수품하고 최근에 이제 그 가뭄이나 이런 걸로 채소류 가격이 높아서 채소류, 가격이 오른 채소류, 그 다음에 명절 성수품이 과일, 채소, 그다음에 그 식산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수부에서 수산물 등에 대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게 뭐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 세계적인 어떤 수준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데 다만 우리 정부 여당이 굉장히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덜 불편하시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정부 할인을 많이 집중하고 예, 예. 뭐 그러면 전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는 것 예, 같잖아요. 예. 평균적으로는 전년보다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채소류는 높지만 과일이나 수산물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제가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충에 관련해서 한적병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한번 돌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가를 매번 이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경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험 정책을 성공적으로 보험적인 물가 안정을 좀 해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적병이라든지 네, 자연재해성 병충해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여당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큰 병을 시에 넣어서 화분이 끊어버리면 지금 단적이라서 그렇죠. 이 물가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품목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할인 정책을 주로 이런 내용만 농협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상품권 위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상품권과 구매 금액의 30%까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불받는 행사를 9일부터 15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제로페이 상품권을 30% 할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그걸 동료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30%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소득공제 그러니까 할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만 원짜리를 7천 원으로 그런 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여 개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시대에서 23종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개별 산지에서 생산하는 것들이고요.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는 개별 산지에서 제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공사업이 이쪽에서 이제 기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합 세트를 10일 정도 저를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혼합 세트가 이제 저기 농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할인하고 카드 할인, 그 다음에 이제 과실정리금 4,000원 적용을 해가지고 네,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 아까 사과는 말씀드렸듯이 그 구매 가격이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는 이제 구매 가격이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이제 할인 적용을 해서 네, 더 싸게 저렴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